경북에서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입국한 안동의 30대 남성이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일본에서 입국한 경주의 20대 남성도 입국 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. 경북의 해외 유입 확진 환자는 43명, 누적 확진 환자는 1,359명으로 각각 2명씩 증가했습니다.